안녕하세요. 한국 알티어 백고 담당자 장수근입니다. 이번엔 AOC 즉 알티어 옵티마이제이션 컨퍼런스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백고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서는 백고 자체 내에서의 그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고, 그다음 백고에서 이제 모델링한 거를 가지고 어떤 실험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화하려고 하는 이제 방법으로 하이퍼스터디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먼저 이제 패커 내에서의 그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개요나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패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커에서 지금 예제를 이용해서 사용할 부분은 마이크로스트립 브랜치 라인 커플러를 이용한 최적화한 방법입니다. 이 마이크로스트립 브랜치 라인 커플러는 전력 분할 또는 결합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 되겠고요. 이 유형의 커플러는 위성차가 90도인 두 세트에 결합된 포트로 구성이 됩니다. 전원은 하나의 입력 포트를 통해 들어간 다음 두 개의 출력 포트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고요. 네 번째 포트는 격리되어 있는, 즉 아이솔레이터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립 브랜치 라인 커플러는 지오메트리에서도 볼수 있듯이 대칭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입력 전원에 대해 포트를 선택할 수 있고 여전히 동일한 동작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묘사된 지오메트리에서 왼쪽 하단 포트가 입력 포트로 선택되었지만, 입력 포트와 격리된 포트를 교체하거나 두 출력이 왼쪽에 있고 입력 및 격리된 포트가 켜져 있도록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마이크로스트립 브랜치 라인 커플러에 대한 부분으로 이와 같은 모델을 이용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패코에서 한 최적화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개의 변수들 중에 총 4개의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WZ0, WZ1, Z0 라인 랭스, Z1 라인 랭스에 대한 부분의 4가지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값에 최적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주파수는 2.8에서 3.2GHz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S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으로 포트 4개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파라미터를 실행하게 되면 하나의 포트만 보여지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변수를 입력을 하고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S21 값을 이제 값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최적화를 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이제 값으로 보여질 건데, 이네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최적화한 작업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같이 동영상을 실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코 이번에 2024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 패코를 CAD 패코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요 브랜치 커플러의 OPT를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컨피규레이션에는 스탠다드 컨피규레이션이 있고요. 여기서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조금 더 절차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일단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브랜치 라인 커플러가 있고요. 이 모델에서 일단 리퀘스트 탭에 가시면 S 파라미터 컨피규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총 4개의 포트에 대한 부분으로 S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포트에 대한 활성화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S파라미터 컨피그레이션 실행하시면 포트 하나만 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세 개의 포트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 하나만 액티브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언액티브. 3번 포트도 마찬가지로 언액티브. 4번 포트도 마찬가지로 언액티브를 해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컨피그레이션 탭에 이렇게 S파라미터에 대한 항목이 설정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피그레이션도 마찬가지로 S파라미터 컨피그레이션을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리퀘스트 탭에 보시면 맨 끝에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리본이 있습니다. 이 리본에서 Add Search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디폴트 말고 Faster를 누르면 좀 빠르게 최적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Construction 탭에서 보시면 이제 옵티마이션에 대한 항목이 보여지고요. 이 하위 목록을 보시면 골과 파라미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팝업창이 생기고요. 여기서 변수에 대한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4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디펜션 탭에 디펜션 컨스트럭 탭에 보시면 이 밑에 디펜션이 있고요. 디펜션 밑에 variable 있습니다. variable 밑으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할 거는 Z0, WZ1, Z0 line length, Z1 line length 이총 4개에 대한 부분 변수를 이용해서 최적화한 작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에 대해서 이 변수에 대한 부분을 variable을 최적화하기 위한 변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WZ0, 하나는 WZ1, 그 다음에 Z0 line length, Z1 line length. 아니죠. Z1, Z0, length scale을 선택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Z1 length scale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WZ0는 2.3이죠. 여기에 범위를 2에서 2.6으로 민맥스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Z1은 3.71이죠. 3.4부터 맥스 4까지. 그 다음에 Z0 length 스케일은 0.8입니다. 0.8에 0.9. 그 다음에 Z1 length 스케일도 0.8입니다. 그래서 최소 0.8에서부터 0.9로 파라미터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골인데요. 골을 더블 클릭하지 않고 이번에 골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보이는데요. 뭐 임피던스 골이라든가 니어 필드 골, 뭐 파워 골. 원하시는 목표치에 대한 최적화를 하기 위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S 파라미터 골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2원에 대한 부분으로 그 다음에 수식에 대한 부분은 magnitude에 log 그 다음에 20 그러면 20 log magnitude S21에 대한 값으로 목표치를 만약 3dB로 놓고 설정을 하겠다. 그래서 Add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를 4로 바꾼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두 개의 목표에 대한 S 파라미터 목표에 대한 최적화를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설정이 다 됐습니다. 즉, 모델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하시고 원하는 값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S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뭐 디오필드나 파필드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서 어떤 값에, 컴필레이션 값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 옵티마이제이션 리본을 가서 에드 서치를 눌러서 여기에서 파라미터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버 런탭에 가서 오피트 페코, 그냥 페코 솔버가 아니라 어떤 최적화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부분에 는 이제 오피트 페코 옵티마이제이션 페코를 이용한 런 솔버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트 페코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페코에서 하는 이제 어떤 그 최적화 작업은 설계를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설계를 다 하고 나서 값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가 어떠한 부분에 타겟에 대한 최적화를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런타임은 이제 뭐 파라미터 숫자에 따라 적당한 바운스, 뭐 혹은 주파수 제한에 따라서 런타임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들을 한 거를 보시면 쭉 진행이 돼 가지고 직접 한번 해 보시면 최적화하고 나서의 결과가 이와 같이 어떤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S21과 S41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 3dB까지 이렇게 최적화가 되는 그런 작업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페코를 이용한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는 하이퍼스터디를 이용한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즉, 좀 차이가 있는 게 페코에서는 일단 모델링 다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보고 거기에 원하는 작업을 조금 더 추가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일환의 어떤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하이퍼스터디를 이용한 이제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실험적인 데이터를 쭉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실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험 및 최적화, 그리고 확률론적 연구 소프트웨어의 다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리 연구를 하고 최적화 및 경고성 뭐 평가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이퍼스터디에서 셋업을 하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DOE, PIT,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이러한 순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스터디에서 어떠한 이제 실험적인 부분을 설정하는 단계는 모델 정의를 하고요. 모델 정의에는 리소스 파일을 로드를 해서, 그러니까 즉 CFX 파일, 즉 페코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CFX 파일을 로드를 하고요. 솔버를 입력해서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솔버 실행해서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고, 솔버 입력 인수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혹은 변수 가져오기, 변수 추가, 복사 제거 정의를 한 다음에 스페스 퍼케이션에 대한 부분, 그다음 평가를 하고 어떤 응답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한다든가 제거 정의를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그런 프로세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터디는 어떠한 DOE, Design of Experiment라고 해서
어떤 실험 설계를 해서 매개 변수를 연구를 하고 중요한 시스템 매개 변수를 식별한 다음에 시스템 동작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해서 피트, 이 피트에 대한 부분에 모델 동작을 근사화하고 검증 지원을 정의한 다음에 품질을 확보하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쭉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적화하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형태 및 크기 조정 매개 변수의 솔버의 독립적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겠고 설계 변수를 변경해서 시스템 응답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코를 이용한 하이퍼스터디의 워크플로우는 어떠한 하이퍼스터디 설정을 수행을 하고 명목상 페코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응답 및 응답 생성 및 정의를 한 다음에 디자인 오브 익스퍼리먼트라고 해서 DOE를 실행하고 적합한 모델을 생성해서 최적화를 실행한 다음에 성능을 확인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교재도 드리긴 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예제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다 됐네요. 이건 나중에 이제 유저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다시 패코를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그래서 이번에는 HSP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HST라는 파일이 있을 건데 이걸 열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최적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S 파라미터를 일단 이대로 두시고요. Request 탭에서 스탠다드 컨피규레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네, 저장을 하시고 이번에 솔브 런탭에서 패코 솔브로 그냥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떠한 이제 하이퍼스터디의 값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일을 실행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포스트 패코로 들어가셔서 지금 S2안에 대한 부분, S1 포트 1만 지금 활성화시킨 S 파라미터예요. S1만 활성화시킨 상태로 그냥 돌린 겁니다. 최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카테시안으로 S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면 뭐 S11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리절트 팔레트에서 트레이스에 대한 부분을 마우스 클릭하시면 듀플리케이트 트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선택을 하고 밑에 S21을 확인하시면 이런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 매크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유틸리티에 보면 옵티마이즈 모델인 하이퍼스터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하시기 전에 이걸 먼저 저장을 해 주십니다. 세이브 에지에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플리케이션 매크로를 통해서 어떤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값에 대한 부분이 익스트랙트 되고 어떤 값에 이제 하이퍼 스터디로 연계되어 될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브라우저를
데이터 폴더를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건 무시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었으면 이 다음에 이제 패콜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스터디를 실행을 해줍니다. 시작해서 하이퍼스터디 2024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와 같이 있으면 New Study를 선택을 한 다음에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될것 같아요. 폴더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OK를 눌러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Add 모델을 선택을 해서 패코 이렇게 누르고요. 리소스를 불러와야 되겠죠. 이 리소스는 아까 돌렸던 요거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시퀀스에서 이 부분에 이게 아니고요. 디파인 모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variable를 불러오는 거죠. 여기서 import variable을 선택을 하시면 쭉이 파일에 대한 변수를 이제 읽고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넥스트를 누르고요. 보시면 이제 불러온 변수들이 보일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변수에 대한 부분은 하나만 지정을 하고 테스트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Z0 Length Scale 아까 0.8이었죠?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하고 넥스트를 누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Run Definition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익스트랙트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파란색이 들어오면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에 Add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팝업창이 보여질 거고요. 파일은 output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했던 패코에 HST의 아웃 파일, 요거를 열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요. 여기를 스트링으로 바꿔주시고, 쭉 내리시면,
이렇게 밑에 쪽에 이렇게 천천히 올리시면 여기 보시면 스케터링 파라미터에 S 파라미터 S1은 2원, 3원, 4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키워드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S2원을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키워드 으로 보내주시도록 하고,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43에 8 하면 요 값이 적용되는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고요. S2원에 대한 부분으로 값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define output response에서 add output response로 들어가서 expression을 해야 됩니다. 수식이죠. 그래서 expression을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파업창이 생기고요. input variable은 요거죠. 저희가 해야 될건 이거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펑션, 네. 쭉 내리시면, 20, 빼 곱하기, 로그죠, 로그. 로그를 마우스 클릭하면, insert, 버네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가로 안에 마그네트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서트.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아까 변수로 했던 값이 이거죠. 이거를 인서트 해주면 요 값에 대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evaluate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밑에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next에 이번엔 add를 눌러서 DOE를 선택을 해줍니다. Design of Experiment죠. 이거를 선택을 하고 definition prop은 여기를 선택을 해서 setup을 선택을 해서 setup으로부터 정의된 값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Next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모델은 뭐 Run Definition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이 부분도 Next. 그러면 쭉 이제 어떠한 특징을 이용해서 할 건지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modify instance of lattice sequence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tin hyper cube를 이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modify 뭐 instance of lattice sequence를 하셔도 되고요. Latin hypercube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Latin hypercube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edit matrix에 가서 일단 여기 number of run을 4가 아니라 8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Edit Matrix. 일단 Apply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Edit Matrix여서 Run Matrix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매트리스의 값이 이렇게 쭉이 Z0 랭스 스퀘어에 맞게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Nex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valuate Task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Yes. Success 됐죠?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으로 이제 Next를 눌러서 add를 선택을 합니다. 이번엔 pitch existing data에 definition from은 DOE로 OK를 눌러주시면 이번엔 이제 pitch로 넘어간 approximation에 대한 부분으로 pitch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요. 그다음 next, 그다음에 review에서 뭐 run definition, 그다음 next. 먼저 네, 그럼 next가 됐으면 이제 이 definition 여기서 먼저 할까요? evaluate를 하고 next를 누르면 이제 스펙에 대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항목이 나타내지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오리진 세팅에 DOE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플라이 누르시고 그 다음 에디트 매트릭스에서 런 매트릭스 리스폰스 1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evaluate task를 합니다. 그러면 post processing에 다 됐죠? 그 다음 next. 그 다음에 next를 하시고 다음으로 next에서 add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 optimization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pitch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케이 누르시고 넥스트 마찬가지로 리뷰에 런 디피니션을 하고 넥스트 그다음에 골에 여기 부분을 미니마이즈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벨레이트 넥스트 그다음 이제 스펙이죠. 스펙은 GRSM 글로벌 리스폰스 서치 메소드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넘버를 50으로 하지 않고요. 평가에 대한 수는 일단 50으로 진행을 할까요? 50으로 진행을 하고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에디트 스타트 매트릭스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Next를 누르고 그 다음에 Evaluate Task 쭉 진행이 되죠. 네, 다 됐습니다. 50개. 네, 이렇게 해서 최저 값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Next 해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보여주게 됐고요. 주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네, 값을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리포트를 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값을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히 지금 페코를 이용한 어떠한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의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고, 하나는 페코에 대해 페코 내에서의 최적화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하이퍼 스터디를 이용한 최적화 방법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최저가 값을 확인하고 최소값을 찾으시고 페코로 모델을 열어서 최소 응답을 선택을 한 다음 파일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최적화된 CF 파일 CFS 파일로 이동을 해서 열면 되고요. 구성 탭을 이동해서 주파수를 뭐 210에서 350MHz 사이의 연속 범위로 변경한 다음 뭐 페코 솔버를 진행을 하고 포스트 페코에서 선택을 한 다음 하고 그 다음에 홈탭에서 데카르트 선택해서 데카르트 그래프 템플릿을 열어서 파라미터에 대한 것을 클릭을 해서 뭐 이제 작업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페코를 이용한 최적화 솔루션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페코에 대해서 혹은 어떠한 이제 설정 최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